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시범적으로 한번 카메라를 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뭐 온라인에서는 바람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시범적으로 카메라 한번 켜보고 좀 이상하면 다음부터는 끄도록 끈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난 시간들하고 조금 다르게 뭐 이건 저도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그 펌웨어를 어떻게 하면 잘짤수 있을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일단 뭐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뭐 경험한 것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추려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두 가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역변수하고 이제 넘 블록킹 코드. 일단 전역변수는 뭐, 일반적으로 펌웨어든 뭐든 할 때, 그 전역 변수를 쓰지 말라고 하죠. 쓰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최소화해라. 일단, 그 제가 생각할 때 전역 변수가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역 변수가 있죠. 일반적인 전역 변수는, 제가 이 F411 펌웨어 여기서 전역변수, 지역변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 외부에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하부, 왼수에, 아, 변, 그, 외부에, 그, 얘는 전역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함수 바깥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그, 변수는, 이 함수에, 그, 다른 함수들도 다 이, 그 변수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역변수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제가 그냥 의미적으로 전역변수,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전역변수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거냐?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 전역변수의 의미는 나도 모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함수 만약에 특정 함수 파일 안에 ap.c 여기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 파일 안에 있는 어느 함수든지 얘를 억세스해서 쓸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ap 메인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파일 안에 어떤 함수들이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진 기능의 함수들이 이 파일 안에, 모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것들 사이에 공유하고자 하는, 그 변수기 때문에,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고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 그 파일을, 하나의 파일을 내가
어떤 이 변수를 제어하고자 하는 하나의 바운더리를 파일이라고, 파일 하나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면, 그 파일 안에 변수가 있으면, 변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그 전역 변수의 범위에는 들지 이제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C++에서는 그 멤버 변수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이거랑 같은 효과죠. 여기는 이제 스태틱을 주면 다른 파일에서는 이 변수를 억세스 못하니까 명시적으로 이 파일 안에서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에서 클래스 내에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멤버 그 변수처럼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변수는 이 파일 내에서는 멤버 변수처럼 쓰이는 거죠. 멤버 변수처럼. 제가 얘기하는 이 전역 변수, 쓰지 말아야 될 전역 변수에 포함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이 파일 안에 제가 어떤 그 정의한 그 바운더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일을 벗어난 다른 파일에서는 이 변수를 억세스를 못하죠. 이렇게 스태틱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지향해야 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거를 스태틱을 하지 않고, 만약에 타이머 카운트다 이렇게 하고, 다른 파일에서 ap.c가 아니고 bsp.c 만약에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접근할 때는 익스턴으로 하죠. 그렇죠? 익스턴으로 하고, 여기 특정 함수에서 딜레이, 이니셜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한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파일에 정의된 이 변수인데, 파일 안에 정의된 변수인데, 이게 다른 파일에서 여기만 봤을 때는 이 변수가 여기 이 파일에서는 사용되는 데가 없는데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익턴을 해서 임의로 값을 바꿔버리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알수 없다는 거는 제가 보는 이 하나의 그 파일 안에, 파일 단위로 봤을 때 기능 모듈을 그 안에 이 변수의 그 변경되는 언제 변경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굳이 찾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뭔가 참조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C++에서는 이제 멤버 함수로 억세스를 하게 하죠. 그쵸? 자, 만약에 이 값을 만들려 그 이제 다른 함수에서 쓰게 하려면 이렇게 ap set time value, 이렇게 해서 타이머 시인트 타임 밸류 이렇게 하고, 이 함수의 그 정의는 헤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헤더에다가 이 헤더 파일에는 다른 모듈, 제가 모듈은 파일 단위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서 이 파일에 있는 어떤 함수들,
정의 함수들을 쓰기 위해서 여기 헤더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는 만약 BSP에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AP. 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듈의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set timer가 아니고 add timer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쵸? 이거를 더하고자 하는 값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add timer에서 1 하고요. 그리고 CNT 얘는 타이머 밸류만큼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함수로 해당 변수를 억세스하도록 해놓으면 이 변수가 내가 정의한 변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뀌는지를 제가 이 모듈 내에서 알수 있죠. 이 모듈 내에서, 예, 이 모듈 내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에 내가 정의한 변수가 바뀔 수 있냐 없냐, 내가 하고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걸로 그 사용하지 말아야 될 전역 변수를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집이 있죠. 집을 함수 그 파일이라고 치면 이게 집이죠. 집이죠. 얘가 a.c라는 집이고 얘가 b.c라는 집입니다. 네. 여기에 어떤 물건, 이건 자전거라고 칠게요. 예. 자전거라고 치겠습니다. 이 자전거를 집 안에 넣는 거죠. 이거는 이 안에 어디에 넣든 내집 안에,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어떤 단위 안에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뭐, 와이프가 이거를 뭐 타고 나갔다. 그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죠. 그쵸? 이집 안에 있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누가 여기 안에 있는 이거를 가져갈 수가 없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베란다에다가 밖에 문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거는 이옆 사람이 혹시 이 자전거가 없어졌을 때 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지거나 바퀴가 빠졌어. 바퀴가 없어.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쵸.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스태틱을 붙인다는 거는, 자, 스태틱을 붙인다는 거는 그것처럼 이거를 집 안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 범위 내로 이 변수를 뭐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그쵸? 어떤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변수는 의미적으로는 뭐 전역 변수에 나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밖에 내놓는 전역 변수, 이렇게 밖에 내놓는 전역 변수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최대한 혹은 절대 이렇게 쓰지
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그 하드웨어 모듈을 봐도 커먼에 인클루드에 가 보면 헤더에 변수는 없습니다. 아, 그 이제 정의된 변수는 없고 다 함수들만 있어요. 버튼도 보면 변수는 없죠. 네, 변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그 구조체고요. 다 보면 변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없고, 그리고 최대한 안에서 정의하는 것들은 다 스태틱을 넣어서, 네, 스태틱을 이용해서 여기처럼 스태틱을 넣어서 집 안으로 들여놓고 이걸로 이제 내가 제가 그 범위 내에서 제어하는 그 관리하는 범위 내로 집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밖에 내놓지 않고, 네,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이게 좀 불편하네요.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쓰고자 할 때는 우리는 집으로 보면 뭔가 문이 있는 거죠. 문이. 그쵸, 문이.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서 요청을 하죠. 자전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빌려주는 거죠. 예. 혹은 뭘 알려주거나. 예. 그쵸. 그러면은, 뭐, 얘가 bit.header. 예. 헤더 파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다른 헤더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다 함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수들로만. 그리고 이 안에 만약에 유아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럼 여기에 초기화하고 뭐 오픈을 할때 내가 어느 채널에 통신 속도를 이렇게 지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함수에 들어가 보면 내가 지정한 채널에 보레이트 값을 저장하는 변수는 요 모듈, 요 C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건 스태틱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오픈했는데 이 보레이트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함수로 그 값을 읽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읽어오도록. 네, 그래서 전압 변수를 쓰지 말라는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나도 모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이 그림을 보면 극명하죠. 집 밖에 물건을 내놨을 때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변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걸 집 안에 둔다. 예. 그걸 뭐 어디에 두든 그거는 뭐, 마음이겠지만, 아무튼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전압 변수를 써서 굉장히 편할 때가 있죠. 편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많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수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변수들은 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범위 내에 안에다가 더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다른 그 모듈들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또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지금 유아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유아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가 파라미터로 넘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레이트 있고 뭐 혹은 몇 개밖에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내장된 이한 변수들 이 변수들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자, 제가 박스를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C.C 파일이 있어요. C.C 요 집이 있어요. 예, 요 집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변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물건이 있다만 해요. 네, 있다만 해서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 네.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여기에다가는, 이거를 이제,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해서, 그러면 변수를 이렇게 밖에다가 전역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듈의 이 방이 이제 크면은 여기에다가 이 그림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고 그럼 실제 이 값을 이 변수를 바꿔야 되는 거는 얘죠. 얘가 이거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 있죠. 여기 데이터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얘한테 포인터로 넘겨주는 겁니다. 포인터로. 예. 포인터로 요 데이터를 넘겨줘서 얘가 그거를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C에서 이 변수를 선언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억세스를 할수 있냐, 있지 않느냐? 물론 억세스를 할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억세스를 못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의도해서 만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큐브 할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UART만 들어가도 여기에 UART 쪽할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여기 핸들 디파인 변수를 여기서 선언했죠. 그렇죠? 여기서 초기화할 때 이걸 포인트 넘기죠. 그쵸? 그리고 이 함수에서 값을 처리하죠. 이 넘겨진 변수를. 예, 그리고 이 변수들을 여기서 값을 억세스해요. 여기 억세스. 그럼 이 얘기는 이 그림에서 얘가 써야 될 데이터를 여기에, 얘가 접근해서 쓰는 거 아니냐.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메커니즘은 얘와 A.C와 C.C 두 개가 어떤 하나의 공통된 그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는데
데이터를 A.C 얘를 호출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언을 여기 하느냐, 여기 하느냐. 예.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여기에서 얘 입장에서는 뭐죠?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죠.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고, 여기에서 이거를 포인터로 넘길 때이 함수, 그러니까 뭐죠? C.C가 행할 때 필요한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을 여기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바꾼 다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여기에 그 공간이 커서 여기다가 이거를 넣 선언하고 쓰는 게 아니고, 예,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간 이 파라미터, 그러니까 UART라는 여기서 C.C에 파라미터로 넘기고자 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예, 파라미터로 넘기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구조체로 해서 넘기는 것도 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구조체 안에는 내가 파라미터로 넘기는 것하고 또할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요것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절반은 얘가 쓰고, 그렇죠? 얘가 쓰고 나머지 절반은 뭐 C가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 선언을 A.C에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어디 있어? 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섞여 있죠. 예, 파라미터로 넘기기 위한 데이터와 그거를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얘는 얘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겁니다. 혹은 같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파라미터로 넘기고자 하는 데이터만 여기에 선언해서 쓸 수가 있고요. 예, 쓸 수가 있고. 자, 이거 포인터로 넘겨서 쓰지만 어떻게 되죠? A.C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전환한 변수가 어느 시점에 쓰이고 바뀐다는 거를 인지할 수는 있죠. 그렇죠? 내가 이걸 넘기는 시점에 값이 얘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선언한 거를 여기서 직접 쓰는데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 CLI라는 이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CLI 이거 말고 DXL, 예, DXL이 제가 설명드린 그러니까 메모리를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내가 호출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형태는 요 DXL.C를 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시면 여기에 엑셀.h 여기가 보시면 여기 함수들이 있고요. 함수들이 있고 요 오픈할 때 DXL 요 포인터를 넘겨주죠. DXLT 맨 위에 있나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버퍼를
여기서 선언하게 돼 있죠. 이렇게 버퍼를. 버퍼를 여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 DXL 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DX.T를 선언하는 순간 그게 그 모듈의 메모리에 예, 잡히는 거죠. 만약에 DXL 여기에다가 DXL 뭐 DXL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잡히는 그 변수의 메모리는 요 모듈 안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스태틱으로 쓰면 내가 쓰는 요 함수 파일 안에 가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만 쓸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두고 이거를 얘한테 넘겨줘서 이거를 처리해라. 네, 처리해라. 이렇게 포인터를 넘겨주는 겁니다. 약간 뭐 그런 거 비슷하겠네요. 뭐 여기 세탁소라고 하면은 옷을 내 옷을 넘겨주면서 뭐 세탁을 해라. 그럼 세탁이 다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거죠. 예. 우리는 그거를 얘를 포인터로 넘겨서 얘한테 이걸 가지고 뭘 작업 얘가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끝나면 돌려주는 거죠. 예. 돌려주는데 약간 실물하고 좀 다른 거 실물은 세탁소에 이 옷을 줘야 되잖아요. 옷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실제 포인터만 주는 거니까 예. 조금 다르긴 하죠. 예, 아무튼 개념은 예. 조금 설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중요한 건 어떤 변수가 나도 모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도록 만든다. 예. 이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더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뭐 의견을 이제 주시면은 네, 다음에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